사건 당일 시간 순서대로 뭐 했는지 작성하세요. 이봐요, 여지라 씨! 죄 없는 사람을 몇 번이나 불러대는 거야? 지난번에 다 조사했잖아요! 새로운 직원이 나왔으니까요. 아까 틀어놓고 이러시네. 다시 작성하세요. 또 찢으면 혐의 하나 더 추가됩니다. 목격자 증언을 한 게 막풍도라고! 네. 사건 추정 시간 직후 여진아가 비상계단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답니다. 거기에 CCTV 서버가 조작됐다는 증거까지 넘겼다고 합니다. 아저, 근데 혹시 낮에 여진아 씨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아저씨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. 여진아 씨 학력 위조 문제로 한마디 했다. 학력 위조요? 아, 어떻게 그런 일이... 따지고 보면 내 불찰이야.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. 등도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. 너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. 하지만 회사 입사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책임 추궁이 필요했다. 글쎄요, 저로서도 충격이 크네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셨다고요? 마풍도 다 알면서 날 떠본 거야. 마풍도가 전면에 나선 이상 수사 종결이 쉽지 않을 거야. 자칫 여진아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어. 이참에 여진아를 쳐내시는 게 어떨까요? 중국 공장 쪽 자금 책임자가 여진아인데. 일단 그쪽부터 정리할까요? 아직은 때가 아니야. 그런 사항을 우리 쪽에서 바꾸면 의심을 사게 돼. 김우현 연락 넣어. 주보 갤러리 쪽에 그림 하나 준비해두고.